네, 안녕하세요. 필리핀 구독자 여러분, 김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번에 새로운 싱글을 1년 만에 발표하게 되었는데요. 베일이라는 곡이고요. 굉장히 좀 소프트한 일렉트로닉 팝 음악인데 되게 오랜만에 작업을 한 곡이라 굉장히 좀 설레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들어주실지 궁금한 그런 곡입니다. 많이 많이 들어주시고 오늘 그래서 마침 마이 백을 처음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Watch in my bag 처음 해보는데 제가 사실은 되게 조그만 가방을 들고 다녀가지고 오늘도 좀 작은 가방을 들고 왔어요. 제가 좋아하는 아크네 디스토션 백이라는 좀 조그만 백이고요. 네, 그래서 네 저의 가방 안에 있는 소지품을 한번 꺼내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좋아하는 사탕이 있는데요. 제가 약간 레몬 맛을 엄청 좋아해요. 되게 신맛을 좋아하고 그래서 이 레몬 맛이 나는 사탕을 굉장히 즐겨 먹는데 이 사탕뿐만 아니라 그 리콜라라고 편의점 가면 항상 있는 그 레몬 사탕도 되게 자주 들고 다니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사탕을 먹으면 뭔가 이렇게 신맛이 돌다 보니까 기분이 좀 좋아지고 약간 정신이 깨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자주 먹는 사탕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거는 제가 좋아하는 립 오일인데요. 이거는 그 디올 제품인데 립글로 오일이에요. 뭐랄까 헤비한 그런 느낌의 오일이어서 보습이 엄청 잘 되고 제가 도쿄에 얼마 전에 갔을 때 이 컬러가 한국에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컬러를 꼭 사야겠다 이렇게 하고 갔었는데 또 면세점에는 없고 그냥 그 시내에 있는 그 매장에서만 팔고 있어서 어렵게 구했었던 아이템입니다. 요 헤어핀? 헤어핀인데 이거는 제가 또 좋아하는 브랜드에서 나온 헤어핀인데 되게 뭔가 귀엽더라고요. 이게 그냥 집게핀 집에서 뭐 엄청 간단하게 막 머리 이렇게 올릴 때도 많이 쓰고 멋내기용으로도 그냥 이렇게 하면은 포인트가 돼서 평소에 그냥 잔머리 많으신 분들이나 이렇게 앞머리 막 계속 떨어져서 좀 거슬리는 분들이 써도 좋을 것 같아요. 좀 애매한 길이에 있다거나. 그래서 이 헤어핀을 엄청 애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향수? 최근에 제일 많이 쓰는 향수인데 이거는 그 도시 이름 따라서 나온 그 에디션이었는데 저는 베니스가 제일 좋더라고요. 좀 파우더리한 향을 좀 좋아하는 편이어가지고 좀 이제 추워지는 날씨여서 그런지 이런 향이 제일 좀 많이 손이 가기는 하더라고요. 이게 좀 작아서 가방에 들고 다니기도 괜찮은 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은 뭐 다들 하나씩 있으실 법한 손세정제인데요. 이것도 이제 향이 조금 나는 템버린즈 제품인데 이 제품은 코로나 때 진짜 선물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손세정제가 좀 많이 쓰게 되기도 하고 좀 이제 건조해지기도 하고 향이 또 안 나고 그러면 뭔가 좀 허전한 느낌? 그걸 뭐 식당 가서도 친구들이 이제 손세정제 찾을 때 또 뿌려주면 엄청 좋아하고 해가지고 자주 가지고 다니는 그런 아이템입니다. 그리고 요 헤드폰인데요. 저는 약간 이 헤드폰을
이제 나왔을 때 살지 말지 좀 고민을 했었는데 100% 만족하는 아이템인 것 같아요. 그만큼 되게 자주 쓰고 이게 좀 무겁거나 좀 답답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기가 뚫려 있어서 그런지 되게 생각보다 괜찮고 그리고 노이즈 캔슬링이 엄청 잘 돼서 그 에어팟이랑은 또 완전 다른 정도의 그 몰입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건 거의 맨날 끼고 다니는 그런 헤드폰입니다. 네. 최근에 사실은 제가 팝을 아무래도 조금 더 많이 듣는 편이기는 한데 이건 프랭크 오션의 곡인데 근데 뭐 프랭크 오션은 그냥 이렇게 갑자기 생각나서도 자주 듣게 되는 것 같고 이 노래가 요즘 날씨랑도 어울리고 해서 자주 듣는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검색 기록을 보니까 얼마 전에 그 블랙핑크 나왔을 때도 찾아서 들었던 기억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핑크 베놈도 좀 후기 꽂혀가지고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꼭 하나 넣는 거는 헤드폰인 것 같아요. 헤드폰은 이게 좀 은근 크긴 한데 그냥 안 들고 나가면 너무 허전해가지고 헤드폰은 무조건 들고 나가고 그리고 뭐 이거 정도? 리보일? 이 정도 들고 다니는 것 같아요. 사실은 평소에는 이거보다 더 적게 들고 다닐 때도 많아가지고 네, 그래서 작은 가방을 좀 더 사용하는 편인 것 같아요. 하나만 꼽자면 여자분들이면 저는 이 헤어핀도 괜찮은 것 같아요. 되게 유용하거든요. 그냥 집에서 올리고 있을 때도 사실 괜찮고 뭔가 나가서 사실 근데 집에서 쓰는 핀을 또 꽂고 있기가 조금 애매할 때가 많은데 이거는 그냥 뭔가 패션으로도 쓸 수 있고 집에서도 그냥 쓸 수 있고 하다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저의 가방 안에 있는 그 소지품들을 한번 탈탈 털어봤는데요. 제가 보시다시피 사실 아이템을 많이 들고 다니는 편이 아니어서 조금 별게 없었을 수도 있지만 그만큼 또 에센셜한 아이템만 가지고 다니니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림킴의 What's in my bag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